자, 179페이지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104조 제가 읽어보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의의가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를 폭리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면, 이거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고요.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거고요.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죠. 그죠?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주관적 요건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법이 궁바,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해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를 하고요.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104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붙입니다. 첫째, 궁박이 뭐냐?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급박한 공궁이란 말도 좀 어려우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이걸 우리가 먼저 공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이고, 그 다음에 무경험인데,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 경험의 부족을 말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한 번이라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시골 장터에 놀러 가서 토끼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토끼를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무경험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끼를 구입한다는 것과 같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으로 안영찬이라는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먼저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우리 민법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므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주관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따지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어려운 사정은 뭐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또는 무경험은 뭐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호를 높여서 설명을 드리면, 요 104조와 관련된 판례가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굉장히 많다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금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 실정이냐면 보험 약관에서 기재된 대로 받는 보상금하고요, 소송을 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대충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두 배 정도. 보험 약관이 너무 금액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통사고로 누가 돌아가시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나타나가지고 합의 절충하려고 해요. 보통 왜냐하면 냅두면 어디로 가요? 소송으로 가니까 회사가 먼저 피해를 보니까 요 사이의 금액으로 먼저 합의가 중간에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런 일이.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요 남편인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과부라고 하나요? 미망인이라고 하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미망인이란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안일 미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쫓아 죽어야 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인데 아직도 안 죽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미망인이. 그래서 원래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쓰는 말은 과부라고 써야 되거든요. 과부는 뭐죠? 홀로 된 사람이란 뜻이니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과부신가 봐요 그러면 이러는데 아 미망이신가 봐요 그러면 아 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이 을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예요, 이게요. 묘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평등인데 법은 의식은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망이란 말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돼. 그냥 과부가 맞는데. 그래서 어떤 분위기냐면 갑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 있는데 을이 막 갑자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육개장 그릇 숫자 세고 막 가서 막 돈 세고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톡한 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의 절충하려고 할 때 갑이 못 나서요. 사회적 분위기가. 가가지고 뭐 우리 남편 죽었으니까 1억 내놔 막 이러면은 막 독한 년 막 이러잖아요, 그죠? 사회자가, 그죠? 뭐 전혀는 어떻게 뭐 슬프지도 않나 봐. 막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는 어른 어떻게 막 한쪽에서 막 슬픈 척을 이렇게 웃어야 되고, 보통 이제 누가 나서요? 친정 오빠나 시동생 요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합의 절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갑이 돌아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예요? 을인 거죠. 친정 오빠는 힘들지 않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궁박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누굴요? 을 본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합의 절충까지 을이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누가 당한 거예요? 병이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 절충 과정에서 경솔했다, 경영 없다는 누굴 가지고 따져야 돼? 친정 오빠를 가지고 따려야죠. 어차피 을은 뭐예요? 그냥 한쪽에서 뭐예요? 아, 이러고 앉아 계시잖아. 따라서 우리가 궁박, 어려운 사정은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따지고요. 경솔했다, 경영이 없다는 누구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요 궁박 또는 경솔 무거움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폭리 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뭐에서요? 이용에 처먹어가지고 폭리를 지해야 비로소 뭐죠?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째,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법률 행위시를.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매매 계약할 때 그때 따지는 것이지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종갓집이다. 우리 아버지의 손때 묻은 집이다.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부동산의 뭐만 가지고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규정이 존재할 때 주관적 요건인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요거는 입증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땅을 3억에 팔았다 그러면 3억짜리 매매계약서 첨부하고 시세가 뭐죠? 5억이라는 것만 뭐죠? 입증하면 현저한 불균형은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궁박이다, 경솔이다, 무경험이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심리적 요인이고 주관적인 것이니까 입증하기가 대단히 뭐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문제된 거는 이러한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납니다. 왜요? 자아비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가 저는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에요. 이걸 입증을 하는 얘기잖아요. 스스로가 뭐예요? 저는 경험이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또 학자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만 적용돼요.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법률행위니까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요? 법률행위니까.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형식적인 이유는 경매는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만약에 이 경매에 대해서도 104조를 적용하게 되면 경매제도가 와해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안 갚았더니 의인관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진짜 어렵죠. 그죠?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가지고 법원에서 경매했을 때 제가 받나요? 제값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뭣도 있는 거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경매는 104조가 적용하고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 갖추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4조를 경매에다 적용해버리면 경매가 싹을 싹 다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고 그러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제도 자체를 뭐 할 수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참 쉬운 문제 답을 많이 찾아내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항상 폭리예요. 증여는 항상 뭐예요? 현재의 불균형하죠.
제가 제 조카한테 용돈 10만 원 줬어요. 그놈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증여는 개념적으로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현저히 불균형을 할 수밖에 없고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백사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는 어차피 폭리이고 현저하게 불균형한 것이니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백사조가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확고한 태도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결론만 기억하세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유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에요. 나쁜 짓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추인할 수 없다는 말은 나중에도 이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법률행위로서 뭐로 유효한 것으로 뒤바뀌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 왔죠? 그죠? 다 했는데 교재는 여러분들 교재 설명 다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설명 드릴게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보자고요. 이거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계시는 그 지역이 댐 건설로 수몰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고향을 떠나야 돼요. 진짜 궁박하죠. 동의하시죠? 우리가 젊은 사람도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평생 살던 고향에서 수몰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고향을 뭐예요? 등져야 된다면 명백히 뭐죠? 어려운 거죠. 갑이 뭐죠? 고민하고 있었던 거. 아이고 어디 가서 사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이거 나라에서 보상 받아봤자 몇 푼 못 받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뵈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같아서 제가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저하게 파십시오 라고 하길래 갑의 부동산을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충분히 5억은 받을 수가 있는 부동산이었다면 현저히 뭐가 있는 거죠? 불균형이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주관적으로 갑은 뭐죠?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뭐만 입증된다면요? 이용 의사가 있다는 것까지만 입증된다면 요 매매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용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 상황을 보는 겁니다. 우리 갑에게요, 계약금을 줬는데 30%나 줬어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몇 퍼센트 줘요? 10% 주잖아요? 왜 많이 준 거예요?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그 돈 받고 못 판다라고 할까 봐. 그죠? 또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딱 7일 만에 다 끝냈어요. 너무 빠르죠? 우리가 보통 토지 부동산 거래할 때 아무리 빨리 서두르도 한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 끝났다는 건 뭐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못 판다라고 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계약금을 30%나 주고 잔금을 7일만을 줬다라는 이 객관적 사전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용 의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관적으로 뭐죠?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뭐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을에게 뭐가 있어요? 이용 의사가 있으니까 요 매매계약은 이용을 한 매매계약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돼요?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이제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2억 원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갑도 을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건데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폭리자 입장에서 이행한 것은 뭐죠? 불법 원인급여이니까요. 갑은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이 갑에게 얼마 꽁돈이 생기게 되죠? 2억 원이 꽁돈이 생기게 된다까지 이해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걸 기억 안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 할머니가 돈 생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가 더 뭘 수도 있어요? 고수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못 갖는다. 왜냐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갑이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그러죠. 할머니 왜 등기 안 해주신대요? 야 미친놈아 이거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너 왜 2억밖에 안 준대? 라고 하니까 그럼 할머니 5억 드릴게요. 그러면 2억 매매계약은 무효지만 5억 매매계약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효행위의 뭐예요?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매매계약은 2억으로서는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뭐로서는 유효할 수 있어요? 5억 매매계약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으니까 추인할 수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먼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먼저 맞춰주셔야 합니다. 규제 내용 그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182페이지 오신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죠.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죠? 진도 여기까지인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오시면 11번 문제가 나와요. 11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죠. 그죠? 경설 또는 무경험은 누굴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은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5죠. 왜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뭐죠? 하나만 있으면 되죠.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죠. 따라서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5죠. 다시 말하면 궁박은 뭐라고요? 어려운 사정.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죠? 공방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2억으로서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다. 무효행위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작년도 문제잖아요. 그죠?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88페이지에 의사표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